뭐지? 정진아, 예정이 있어서 하나만 부탁해도 되니? 네. 내가 이게 생방을 못 끊어서 화장실을 알다시피 못 갔다 왔단다. 응?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가야 돼? 역시 새우의 묘미는 꼬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데 근데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 타임? 예쁘게 찍어주고 있나요? 무석이님 요즘 관리 안 하시고 편안해 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프리해졌어요 요즘. 남자친구 안 생겼어요 여러분. 말랐어요? 살이 좀 쪘어요 그때보다. 근데 제가 뭐 먹냐면요, 해물떡볶이에 들어있는 새우 먹었어요 지금. 목소리가 살쪘다고? 지금 성대결절에 걸려가지고 되게 많이 쳐다보시네요 제 친구들. 친구들 초대했어요 여기. 날벌레들. 여기는 해물떡볶이 맛집 찜. 하나 더 먹어볼까요? 브로콜리? 먹어볼래? 야. 버섯. 화장실 갔다 왔어요? 뒤에 옥자? 오빠 보고 옥자라고 하는 거야? 아 돼지라고. 야 그래도 다들 너를 알아보니 참 고맙고 반갑고 완전 그렇지 않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응이 뜨실지 몰랐어요. 그냥 누구였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2016년도에 최고의 여자 게스트는 너였지. 2015년은 아니에요? 아 그러네. 오래됐어. 작년에 내 기억은 내가 다 지웠어. 내 머릿속에 작년은 없어. 2017년 하반기부터 우리 기억을 새로 채워봐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여기 카사를 시작으로. 너 소속사 있지 않아? 있죠. 2015는 임소라지라고 하시는데요. 2015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분이죠. 네.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배경 좋대요. 소속사가 새로운 소속사니 아니면 기존 소속사니? 애매하구나. 그렇죠. 여기 오면은 이렇게 살짝 이런 리듬을 느끼면서 이렇게 운동하기. 알겠어요 여러분? 같이 지금 가사에 있는 거예요. 오 시계가 좋아졌어요. 아 이 시계에 대한 비밀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형뽑기예요? 얼마짜리?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여러분 저 김정진이에요. 무섭구만. 진짜 인형뽑기예요 근데? 브랜드 없어. 우와 중국 구호 같아요 완전. 우와 녹슬었어. 이거 바로 수행장 들어가면 바로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요. 심지어 시계도 잘 안 돌아갑니다. 초가 안 돌아가요. 몇 시? 시간은 맞나 지금? 시간은 맞네. 애매하게 맞네. 어정쩡하게 맞네. 살짝 롤렉스라고 하죠 그냥 저희끼리. 네. 왜 젖으신 거예요 진짜? 아 너무 더워가지고 물병을 제 온 머리에 뿌려버렸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목말라. 물놀이 나네요? 응? 물놀이? 못 놀지. 물을 안 좋아하잖아. 물은 마시는 거 빼고는 안 좋아해. 맞다. 근데 저는 물놀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이따가 제 노는 것도 살짝 이렇게 살짝만. 너 노는 거보다. 근데 오늘 무슨 옷을 입은 거야? 아 이거요 그냥 거적대기요. 네 옷이니? 네. 놀 때도 이거 입고 노니? 살짝 벗고 놀았다가 입고 놀았다가 또 오빠 있으니까 이제 입고 놀아야죠.
내가 안 볼 테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놀아. 들어가가지고 좀 래시가드를 입고 올까지 생각 중. 아 정말 나 래시가드 개발자는 제가 죽일 겁니다. 진짜 래시가드 개발한 분은 진짜 모든 남성분들의 적이고.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니 아니요. 래시가드는 어떻게든 발명관 찾아내가지고 제가 인정이래요. 래시가드에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아 진짜 래시가드는 혼내야 돼요. 와 진짜 싫어하신다 반응. 오 경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여야 된대요. 아, 진짜 래시가드는 정말 그거는 해녀분들만 입어야죠. 담생의 원빈님 오랜만이래요 저. 원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래시가드 발명가. 테레비님 오예 미코 아니 미코 맞아요. 저번 미코 때 그 오현경 선배님이 무대 MC 하셨죠. 맞아. 근데 확실히 2015 미스코리아를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시 김정진이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데. 왕관. 그럼. 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서. 일하고 올게. 파이팅. 여러분 이따 또 봐요. 정진아 지금 이건 팬클럽 채팅이었기 때문에 글이 조금씩 올라온 거야. 너를 위해서 잠깐 풀어줄까? 아 근데 아니야. 안 좋은 말만. 아니야 잠깐 테스트는 어차피 했었어야 돼. 미녀 대잔치. 이름 바꿨어. 너 보고 나서. 자 이분들 자 이분들의 이제 마음을 버려. 이제 지금 이거 실시간이야. 이게 원래 채팅이야. 와우. 좋아요. 퇴물. 예스. 정답. 퇴물은 나야. 이거. 저보고 말하시나? 아니야. 있더라요. 지인들이 많구나. 자 매너 채팅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치얼업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 아 목말라 죽겠는데. 오 뭐야 저쪽에 새로운 분들 계시네. 비가 와도 공연을 할 수 있게 미리 다 준비를 해. 아 나는 비욘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은지 씨는 반칙 아닙니까? 오늘 다른 어떤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선수가 언니 성함이 소은 씨? 소정. 소라 씨? 소정. 아 소정 씨. 소정 씨? 벌써 뭐 물에 빠지셨어요? 아니요 나 머리에 물 뿌렸어요. 오늘 우리가 만날 줄 알았으면 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솔직히 이틀 동안 최군을 연속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니면 약간 구려요? 오늘 되게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있어가지고. 내리자마자 있었어요. 나는 되게 이렇게 환영해주러 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입은 비키니 아 정말 선수로서 마디 프렌즈의 모델로서.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몰라요. 그냥 사람 인간 김은지로서 오늘 선택한 비키니는 어떤 비키니인가요? 좀 부담스러워요. 좀 많이 야해가지고. 아니 안 돼요. 복부를 다 가렸는데요. 여기가 뒤에가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아 뒤에가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근데 약간 겸손한 발언인 게 분명히 어제 말했거든요. 나의 신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곳은 힙이다. 다 본인이 그냥 알면서 일부러 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입으려니까 되게 민망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입으려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뭐 대놓고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알아서 저기 한번 갔다 오시면 저희가 알아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야 되나요? 네, 저기 가서 저거 한번 찍고 오세요. 네. 자, 알아서. 바로 그냥 음악이 섹시걸이 나왔어요. 자, 채팅창 반응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다. 오 쉣. 보금 지렸다. 목소리가 되게 민망하네요. 오늘 현장에 많은 또 공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공연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세요? 아니 공연 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초대받아서 왔어요. 아 초대받아서? 오늘 시잼! 그리고 파스코어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은지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놀란 게 김은지 선수면
사실 본인의 몸을 관리하고 굉장히 프로잖아요. 근데 비키니 입을 때는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입을 때랑 외국에서 입을 때랑 차이가 있나 봐요. 그쵸. 외국에서는 어때요? 외국에서는 자신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뭐 벗고 다니는데. 아, 다 벗고 다녀요? 아니. 왜, 어떤 거의 차이인가요? 시선의 차이? 엉덩이를, 아, 여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 저기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드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은지씨 오늘 편하게 노시고 중간중간마다 최군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채팅창 보시면서 와 올라오죠. 크크크 기태 한 번만 한번 복구 한번. 어, 그래요 그래요. 선수니까 이번 또 머슬매니아를 준비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아니더라도 자, 포즈가 있나요? 아니 그럼 이건 언니 봐봐. 언니 포즈 중 아닌가요? 아, 포즈 전공이에요? 은지 선수가 가장 좀 자신있어 하는 포즈는 뭐가 있어요? 아, 지금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찢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찢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언니, 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 옷이죠? 자. 아니, 선수님.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오자마자 인스타를 하고 있는 거는 네. SNS 중독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독이에요. 오늘 어떤 사진 올렸나요? 아직 안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사진 업데이트가 많이 되나요? 네, 오늘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업데이트될 사진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주소 한 번만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 많이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인스타 주소 하나만. 뭐 빠빠 언더빠? 네. 언더빠? 이거요. 아, 언더빠. 자, 나머지 언더빠 했어요. 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죠? 소피아 핏바디? 소피 핏바디. 아, 소피 핏바디. 자, 소피 핏바디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아,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왔는데 네. 뭐 최근에도 물놀이 한번 갔다 왔는데 최근에 갔던 파티에 비해서 현장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눈에서 더 가까워서 좋고요. 오늘 친구가 많아서 좋네요. 어떻게 노는 게 제일 재밌게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듯이. 미친듯이. 오늘 은지 선수가 포즈하면은 우리 또 언니인가요? 언니는 빼놓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한 가지 포즈만 가장 내가 뭐 즐겨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자신 있는 거. 비시즌이어서 돼지여서 좀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내려놓을게. 수위 낮게. 네, 수위 낮게. 일어나서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가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올려드렸기 때문에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오늘 사진 많이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저는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선수가 당황할까봐.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인터뷰하러 가야 되니까 재밌게 즐기시고요. 네, 팔로우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너 채팅 감사드리고요. 나 팬클럽 채팅 해야겠다. 또 우리 친구들 중간중간마다 안 좋은. 자, 계속해서 여기 안쪽으로 갈까요? 안쪽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매너 채팅을 일부의 분들이 너무 안 해서 매너 채팅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팬 채팅 안 갈게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요즘에 야외에서 인터뷰 특히 비키니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민감할 수도 있고 관계자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팬클럽 채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양한 채팅과 많이 올라오는 채팅을 보면서 소통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매너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너 안 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욕해주세요. 매너 채팅 올라오면 매너 채팅 하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묻어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너 채팅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자, 목이 너무 마른데요? 관계자가 안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여기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물 한 번만 먹어도 돼. 레드불이랑 물 한 번만.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 최고팁이 아세요? 감사합니다. 어, 윤성이도 한 모금 하고. 아. 먹어, 먹어. 목소리 앵앵거리는 게 내가 내 목소리가 지금 이, 모니터가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너 물에 안 빠지게 조심해라. 야, 무대에는 너무 좋다. 야, 윤성아, 여기서 무대 한번 찍어봐봐. 좀 이따 무대에 있으면 여기 물에서 보는 거 아니야. 와. 아, 벼루풍성 감사합니다. 좀 이따 예, 공연 마스코 뭐 시잼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더 여러분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정진 씨 다시 한번 방송 모드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정진 씨 쪽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같이 온 지인들 중에서 너무나 이뻐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눈 발시엄 씨 모두 다 예뻐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지? 아, 그래요? 자, 지금 분홍색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계신 미국 성조기의 저분은 누군가요? 우리 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 친하지? 안 친하지? 처음 봤지? 아, 처음 본 건 아닌데 네. 많이 안 친, 두 번째. 두 번째? 성함, 성함. 네, 아실리아입니다. 자, 미국 예, 아이고 이게, 안녕하세요. 아, 예, 좋아요. 이 정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자, 언니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수줍음을 타시네요. 네. 예요. Yeah. 아, 인터뷰라는 거 망각하시고 놀고 계시는 거죠? 너무 즐겁네요.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핫해. 어, 핫해. 수민 언니 한번. 어. 아, 선생님은 어. 아, 인터뷰 무서워서 뒤로. 어. 이게 정진 씨가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선을 강탈해서. 갔다 오시죠. 콜댄스? 오케이.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모차 선수인가? 어, 그런 것 같아요. 폴댄서 지금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여기 옆에 젊은 사람들 신경 좀 알고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촬영 미리 따고 있는 거야. 동선 방해하면 안 돼. 어, 정진이 제 비키니 입은 거는 여러분만 본 거예요. 비밀이에요. 제가 어디에 방송에서 대회할 때 빼고 이게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아, 파이어. 너 올해 몇 살이니? 24살이야. 야, 그래. 많이 먹었죠, 저번에. 아니, 춤추는 걸 처음 봤어. 그죠? 원래 춤추는 캐릭터가 아니었잖아. 저 춤 잘 췄거든요, 저번에. 못 췄지? 못 췄잖아요.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뭐 해가지고 한 거. 아, 아니, 근데 방송 그 스튜디오에서 못 췄는데? 뭐 시구만 했나? 뭐 연습했잖아요. 우리 뭐 이런 데 갔을 때. 아.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다 정진이는. 그죠? 나 그때 29이었는데 지금 31살 됐네. 이제 30대예요? 어. 재밌지 오빠? 샴페인 한 잔? 아, 못했어. 뭐 나오면 안 되죠, 모두. 나오면 안 되죠. 화면에? 잠깐만.
선생님도 혹시 화면에 나오면 좀 불편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찍더라도 얼굴을 안 찍도록 예, 웬만하면 얼굴 잘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아, 제가 가까이 가서 여쭤볼게요. 화면 지금 안 찍어. 화면 안 찍고 저희가 현장에서 생방송하고 있는데 얼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미리 좀 이렇게 여쭤보고 제가 아, 이분은 인터뷰해도 되는 분, 저분은 하면 안 되는 분을 좀 저희가 알고 있으려고. 우리 선생님은 인터뷰 좀 부끄러우신?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선생님은 인터뷰 좀 부끄러우신? 선생님도 인터뷰 좀 부끄러우신? 선생님은 인터뷰 좀 부끄러우신? 이유는 어떻게 돼? 이유는? 자숙기간? 오케이 오케이. 자숙 친구는 왜 나오면 안 되는? 그걸 안 좋아해요. 아, 방송을 안 좋아해요? 네. 방송을 좋아하지만 혹시 아프리카 TV를 안 좋아하나요? 네. 아 어떡해. 안 좋아해요. 아니 괜찮아요. 개인 리스펙 좋아요. 네. 설문조사를 했고 오케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숙기간이래요. 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기간이라 그렇죠. 근데 웃긴 건 자숙기간에 놀고 있네요. 원래 네. 자숙기간에 놀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몰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네. 저희 아주 사장님? 누구 사장님? 저 사장님 인터뷰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 저분 예. 네. 네. 아 타라고? 네. 얼른 오라고? 내리래. 아 뒤에 있는 사람 내리고 정직히 타라고? 저 타라고. 아드님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좋습니다 사장님. 엔조이. 아. 자 그래요. 정진치 좀 더 넣으시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진치가 오늘 있어서 굉장한 정신적 지주가 되네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확 찍을 수 없는 거 여기 그냥 놀러 오신 일반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좀 허락. 와 이분은 잠수를 와 저쪽 인터뷰 해보고 싶다. 아, excuse me. Can I talk to no interview? Okay, understand. 안녕하세요. 저 생방송 좀 진행하고 있는 까사의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놀고 계셔서 인터뷰를 가능한지 미리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1분 정도만 가능할까요? 어디다가? 아, 저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개인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영상은 유튜브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BJ입니다. 네? 아니 근데 조금, 네? 네, 아니 근데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럼 네 지금 생방송이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예 예, 본인 입으로. 홍보해주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김시현입니다. 김? 김시자 현자고요. 김시현 씨. 네 BJ 명은 루시 킴입니다 여러분. 무슨 킴? 루시 킴이요. 루시 킴. 네. 오. 네 이태원 비키니어로 유명합니다. 아 이태원에서 방송하셨었군요. 아니요 개그맨 윤성한 오빠 방송에 많이 나왔어. 아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네, 와 루시 킴 대박이네. 뭐 대박이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몇 시에 오셨었어요? 오늘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아 진짜? 와 저렇게 이쁜 분이 누굴까 했는데 지금 오늘 또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원래 놀던 데랑 보여드리면 소용 없습니다. 네. 아니 술을 안 먹었어요. 아 술을 아직 안 먹어서 자연스럽게 루시 킴 예! 나 참기 못해. 나 지체 보여주세요. 지체. 지체. 와 운동했다 올라오네요. 오 막 운동했다. 아 대회 출신인가요? 네 비키니 대회 나갑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뒤에 출전해요 여러분. 대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대회죠? 이번에는 AFBB라고 아시아 보드빌딩. 아시아 보드빌딩 뭐. 네,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합니다. 어디서 하죠? 이번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하고요. 아 구로 테크노마트 8층 그랜드 볼륨. 그러면은 우리 루시킴이죠? 네. 루시킴 양이 갈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좀 준비하는 모습을 생방으로 담아 될까요? 그래도 된다. 제가 회장님한테도 네.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네. 방송 촬영해도 되냐. 네네. 그러면 이 대회가 대회 동부할 수 있고. 네. 대회가 13년 전에 국내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게 13년 만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분들은 많이, 30대, 50대 분들까지는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네. 우리 젊은 10, 20대 아니면 지금 다 20대예요.
다 20대. 그쵸? 잘 모르시니까 방송 해주시면 좋죠. 홍보도 좋습니다. 되고. 그러면은 제가 연락처를 하나 받아놓고. 네네네. 대회 당일이 어떻게 되죠? 몇 월 며칠이죠? 대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비키니는 25일이나 있어요. 25일이 무슨 요일이죠? 25일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아, 우리 금요일 날 촬영 있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A팀, B팀으로 나뉘어서 가야겠다. 액션 캠으로 가야겠다. 가게 되면 저에게 저장 한 번만 번호. 왜냐면은 또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까먹으니까. 네. 성함을 뭐라고 저장해 놓으면 될까요? 김시현이라 저장해도 루시킴이라 해도 돼요. 루시킴. 네. 그러면 지금 개인 방송도 이어가시는 건가요? 여기서 방송을 켜야 했는데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켜고 있거든요. 아, 휴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안 킬까 생각 중이에요. 아.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지금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를 했을 텐데, 많은 포즈가 있을 텐데, 전문용어로 뒤태 포즈는 뭐라고 하죠? 백포즈라고 하는. 백포즈. 백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여, 다들 요즘. 백포즈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5분 동안 앞만 봤잖아. 아, 이거 되게 야해요, 내 비키니가. 아, 제가 방송. 네. 제가 아까 봤는 거 아니야? 제가 봤는데. 네. 요즘 방송에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본인이 한번 허가. 네, 여러분 방송 정지 먹어도 뇌탓 아니에요? 정지 안 먹습니다. 5초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킴입니다. 시작. 아, 잠깐만. 아예 정면 포즈 못할게. 아, 정면. 정면.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대회 나가고요. 내가 아직 포즈를 다 못 짰어. 내가 아직 포즈를 다 못 짰어, 여러분. 자, 과연 여기까지. 채팅창 반응 확인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어때요? 괜찮죠? 네, 야하네요. 네. 야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멋진 어떤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겠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자기관리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인연이 된다면 다음 주 금요일 대회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까사에서 함께해요. 루시킴이었습니다. 또 뵐게요. 네. 재밌게 도시고. 아, 여기 댓글 왼쪽에 아이디니까 아시잖아요. 네. 하나만 읽어주세요. 하하님. 네. 바람비타네님 최상크 쓰레기님 맞나? 너무 빨라. 여러분들 릴렉스. 식사를 합시다. 여의도? 아니, 글씨가 안 읽혀. 잠깐만. 릴렉스 해봐. 잠깐. 건빵? 대리결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치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천천히. 재밌군요. 네,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추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7시인데 현장은 어차피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밝을 때보단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마에 뭐죠? 타투예요? 이거 어디서 오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여기 합쳐서 뒤에 해주세요. 해드려요. 타투? 오케이. 아. 해봐요. 가서 하세요. 아? 시간이 없어. 아니야. 금방에 1초. 1초? 5초. 어디 있다 해. 얼굴에? 해요. 이뻐. 23? 33. 오우, 누나네. 31. 누나네. 누나 잠깐만 이것 좀 잡아줘. 나 물 한 잔만 먹을게. 아, 여기서 소녀시대도 촬영했었구나. 옛날에.
아니야. 난 늘 뭐 익숙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여기를 또 지나가야겠구나. 아 여기 뭐 좀 이따 사진 찍나 보네. 스포츠 서울? 늘 궁금한 게 이거를 이거 얼마나 찍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얼마나 찍는 거야?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저 프리미어에 영상 다 갖다 딱 올려놓으면 기본 3시간 정도 촬영은 돼 있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네가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하는 거니? 네.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구독자 10만이었거든? 아 진짜요? 어 근데 벌써 지금 거의 30만 넘었지? 아니요 이제 27만? 아 근데 혼자 하는데 혼자 하는데 대단한 거죠? 열심히 하고 있죠. 혹시 MCN이 다이아 TV요? 아 CJ구나. 네 알았어. 네 이거 먹고 갈 거예요. 어? 이거 먹고 갈 거예요. 아 집에 갈 거야? 네. 아 네 네 먹어 먹어. 가? 몇 시 왔는데 벌써 가? 3시에 왔다가? 알았어. 혜선이 유튜버. 안녕하세요. 여기서 혹시 그 스티커 붙여주시나요? 어, 아유 반갑네. 오랜만이에요. 아예 작업하셔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입구에서 들어가서 가사에서 생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지금 약 한 5,000명 넘게 시청자분들이 생방으로 보시면서 파티에 대한 좀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부스고 어떤 좀 이벤트 해주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스타튜브라는 회사에서 나온 네, 부스 팀이고요. 저희, 어떤 팀이요? 네, 스타튜브라는 아, 네, 네. 그 팀에서 나온 부스 팀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뭐 판박이 같은 네. 거, 물판박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선글라스 아니면 또 이런 화장품 남성용이나 아니면 네. 태닝기구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희는 이렇게 잠시만요. 네. 제 안으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서인영 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서인영 씨랑 신분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근데 다른 일반 뭐 헤나 스티커랑은 좀 다르게 네. 문양들이 약간 인도 문양 느낌도 나고 네 맞아요. 그쵸? 네. 코끼리도 있고 좀 네. 네 소개 좀 해주시면 뭐죠? 와 종류가 진짜 많은데 네 요게 이제 당연히 물놀이 할 때도 붙이는 거니까 네. 물이 묻는다고 해서 한 번에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죠?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보여주세요. 전혀 이렇게 문질러도 지워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거 테이프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띄면은 그냥 깔끔하게 바로 떼지고 네. 아니 여기 이건 뭐예요? 같은 해나고요. 이게 그린 게 아니고 붙이면 되나요? 네, 붙인 거예요. 아까 놀란 게 입구에 계신 분이 어디서 하셨나요? 그랬더니 저 1초 만에 했는데요. 이래서 네. 그럼 실제로 그게 1초 만에 되는지 한번 붙이는 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네. 또 하나 해드릴까요? 아, 저요? 네. 아, 저 말고요. 네? 저 말고. 하나. 우리 여기 모델분에게 기왕이면은 왜냐하면 자사 제품의 어떤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모델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델을 굳이. 네. 네. 아, 모델분,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생방이라서 그럴 일 없겠지만 너무 갑자기,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너무 막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적극성은 좋으나, 예? 좀 조심해 주시면. 네, 요거로 네. 붙일게요. 해파리인가요? 네,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도 이렇게 네.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아니야, 부위가 좀. 찍는 게 어딨죠? 자, 어떻게, 분무기, 그냥 네. 분무기만 있어도 돼요? 분무기, 그리고 여기 투명 필름을 방금 뺐어요. 자, 물 세 번. 그다음에 이거를 원하시는 아, 위치에 그렇게 반대로 간단하네. 네, 붙여서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물로 자, 그리고 손으로 꾹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몇 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될까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10초에서 됩니다. 15초. 자, 5 4 3 2 1 공유합니다. 자, 스타튜브죠? 스타튜브. 오, 예쁘게 나오네.
이게 약간 실제 그 타투보다 더 약간 다른 느낌도 나오고 네. 그 중요한 게 계속해서 교체도 할 수 있고 한 번 붙여서 심하게 문지르지 않는 한 며칠까지 이게 유효할까요? 네, 한 2, 3일 정도면은 저희도 이거 어제 한 거거든요. 아, 어제 한 거거든요. 어머. 다 살아 있어요.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되게 카페트 같네요. 되게 네. 예쁘. 오, 아 좋습니다. 예쁘게 나온다. 아마 올라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다리미로 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가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예, 어디서나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 네, 여기 인스타 주예 예, 그래요. 네. 라고 치시면 네. 어, 그래요. 보여 주세요. 네. 네. 이거 치시면 네. 지금 시청자분들 저희가 6,000명이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홍보 효과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성분들도 많이 좀 이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성분들은 네. 이런 타투 색깔보다 네. 아까 전에 그 로즈골드 색깔 어떤 거? 로즈골드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빛 피부에 이런 게 또 잘 어울리는데. 아, 그러면 혹시 저도 네. 괜찮으시면은 제가 그냥 네. 요 정도 팔뚝 정도만 네. 여기 하나만 이거 가격이 근데 좀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싸요. 한 장에 이거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 전체 다 해서? 네, 이거 큰 거 하나에 그러면은 저 3,000원만 협찬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럴까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때가 나오지 않을까요? 때는 안 나와요. 네, 쪼끌킨 하게 안 문질 안 됐습니다. 네, 문지르진 않을게요. 예.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와, 시청자분들이 막 싸다 싸다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네. 같이 하고 10초 있을게요. 어, 손이 되게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는 오늘 같이 오셨나요? 아니요, 남자친구는 없이 이렇게 혼자 와야죠, 이런 데는. 그렇군요. 23살이면 제일 그 연애할 나이잖아요. 네. 지금 23살이죠? 아, 아마도요? 네. 네. 이거 그러니까... 거짓말 하신다고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와! 우와!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 도깨비 있잖아, 절에 들어갈 때. 좀 감독님 찍어주세요. 와, 반응 보세요. 선생님 반응 보세요. 오, 포세이도 금방이네. 번쩍번쩍. 그거 되게 럭셔리하고 어, 느낌 있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어, 그리고 이 파시는 물인가요? 게토레이 이런 거? 드시면 돼요 그냥. 아,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요? 아, 예, 그럼 먹을게요. 안 먹어. 아, 이건 뭐죠? 이거 조약돌인가요? 조형물이요. 아, 그냥 조형물이요. 아니, 선생님도 여기 직원 아니세요? 맞아요. 선생님은 아, 하셨구나. 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어, 이렇게 역시 남성분들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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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댄다고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어. 아, 그러네 그러네. 귀 밑에. 좋아요 좋아요. 자, 어제부터 함께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제는 현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어제는 예쁜 분들이 좀 많긴 하셨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잘생긴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쁜 사람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모님. 네, 아, 눈이 즐거워가지고. 근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어디 인스타에서나 아니면은 뭐 어디 파티 같은데 영상에서 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제품 홍보하는데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 오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까 모델분은 잠깐 이쪽으로 모실게요. 저 아까 처음 보자마자 어, 최군이도 알아보셨잖아요. 저를 실제로 본 적 있는 건가요? 그냥 아는 건가요? 방송 하시는 거. 아, 네,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마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그 약간 좀 인도 쪽 여성분들. 어, 어. 그런 느낌. 오, 그래요. 달심 느낌 나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 스타튜브 여기 부스는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저희는 오늘 끝날 때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뭐 여기 날씨는 이렇지만 실내 태닝 하는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밤까지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밤까지도. 네. 이게 밤이 되면 야광 느낌도 좀 나나요? 그건 아니지만 조명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제 것도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또 일하시는 예. 그리고 오늘 맞아요. 달샤벳이 온다고요? 제 달샤벳이랑 또 되게 친분이 있는데 실제 달샤벳이요? 다 오진 않겠죠? 세 명? 세리. 아, 제가 또 세리랑 또 어, 그래요? 달샤벳이랑 여기랑 인연이 있나요? 아, 잠깐만. 예. 달샤벳인가요, 이거? 이거 스타튜브입니다. 저희 거에서 촬영했어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어, 이거 수지 아닌가요? 수지? 수지가 쓴 선글라스 제품이에요. 아, 선글라스 왜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것도 지금 예. 어,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예. 아, 그래요? 추첨해서 한 분씩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여성용인가요? 아니요, 남자 여자 다 공용으로 가능해요. 제가 써서 이쁘면 정말 이쁜 겁니다. 네. 네.
예? 어울리면 드릴게요. 어울리면 주신다고요? 네. 이게 50만 조금 위험해 보이죠? 왜 위험해 보여? 깨질 것. 여보세요. 잠시만요. 한번 돌려봐봐. 어떤지. 깨질 것 같다뇨. 어이 진짜 이쁘다. 이거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셀럽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발망 디자이너가 직접 수제 디자인. 발망 디자이너가 직접 수제 디자인을 한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구입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요? 있는데 아니요. 지금은 구입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증정용. 증정용이에요? 그럼 셀럽들에게 증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 증정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셀럽 뭐 지금 인플루언서들이나 인플루언서 유명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 네. MBC 공채 10년 차고요. 아~ 예, 저 유튜브 구독자 25만 6천 명, 아프리카 애청자 46만 명. 예. 왜냐면은 아니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나 렌탈 안 돼요. 오늘 3시간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드리죠. 드릴까요? 그냥 대신 계속 쓰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대신 한번 이거. 예. 아 근데 최근쯤에 늘어난다고. 까매서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게 늘어나서 렌탈은 안 될 것 같고. 와 근데 이 봐봐 옆에 아까 메탈로 돼가지고 이게 금인가 지금 이거 은인가? 예뻐 예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책자죠? 네. 아 그러네. 야 이거 요즘에 그래 요런 거 완전 요즘 핫하잖아. 잠깐만. 기름이 많이 나시네. 예? 네. 아 기름 닦아드릴게요. 기름이요? 네 얼굴에 기름이 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 되게 스타치브에서 여러분들 뭔가 인간성을 느끼고 휴머니즘을 느끼네요. 아 오늘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그러면 네네 아 이게 늘어나니까 우선 아니요 그냥 쓰고 계세요. 아 우선 DP에 놨다가 네 왜냐면 다른 분들도 좀 뭐예요 선물로 드릴 테니까. 아유 안 이러셔도 됩니다. 뭔데요? 이게 예 보습하는 거 태닝하고 난 다음에나 이제 여름에 건조할 때 네네. 그냥 뿌리시면 되는 스타티브에서 드리는 그냥 이 알로에로 된 오 네. 알로아 그런, 예 네. 그리고 그런 거고 이거는 태닝 크림인데 아이구야 네. 이거는 이제 뭐 언제나 다 스프레이처럼 이제 사용이 가능한 태닝 크림.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이거를 제가 받아서 제가 써도 좋지만 요거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오늘 인터뷰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이쁜 분께 스타튜브 선물로 제가 드리는 거 괜찮죠? 네. 그럼 주시면은 네. 제가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스타튜브 모델은 아니지만 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네, 이게 크림이고요. 넌 크림. 네, 이거는 태닝 크림. 태닝 크림.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실내 사용 가능. 네. 그다음 오른쪽 거는 오른쪽 거는 스크럽? 오른쪽 거는 이거, 클렌징 워터예요. 클렌징 워터. 솜에다가 문지르면 화장이 태닝에서 아 그냥 클렌징 화장. 워터. 어 그래 이거 박스까지. 네. 그렇지. 아 이거 일이 커지네 이거. 예 예. 네, 네. 아 왜냐면 선글라스 주신다고 하셔서 네. 왠지 약간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본전 생각 안 나시게 섀도우. 이건 뭐예요? 섀도우? 네 섀도우 삼색 섀도우.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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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유명한 애한테 줘야지? 네. 아니 유명한 친구들 저희가 일단 안 하나 줬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도 미스트인데 이거는 자동 미스트예요. 자동 미스트? 네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야? 자동 미스트는 뭐야? 풍량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여기다가 여기 제품도 괜찮은데 네. 아무거나 넣으셔도 그냥 이렇게 닫고 아니 뭐 발명품이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우와 야 이게 무슨 이게 우와 고조 배터리 기능이 돼요. 아 이거 마시면 아 가습기 아니라고? 가습 물 넣으면 와 네 그거는 스킨 우와 와 좋다. 부담 없이 가지셔도 되는 게 저희가 현물만 1억 원어치 준비해가지고 현물 1억 원이요? 그냥 막 드리고 있어요. 아 방문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저도 좀 돌아다니면서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야? 네 이게 방금 그 스프레이예요. 그냥 드리고 싶은 분한테 아무나. 아 진짜로? 선글라스는? 선글라스는 제 손이 없어서 좀 이따 어차피 못 쓸 것 같아. 어차피 못 쓴다니요. 그러나서 어차피 어 이게 파우치예요? 이거? 네 악어 가죽 파우치고. 와 이게 선글라스 와 아, 이게 안에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와 완전 고급져 그려. 장난이고 잘 어울리셔. 한 장만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와 땀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예 10장 찍으세요. 예. 불법으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예, 저 유튜브에 올라와요. 네, 네, 네. 네? 내일 찾으세요. 제가 말하기에는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그냥 최군 검색하면 유튜브에 최군 TV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밤까지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헨주 헨주 아니 그냥 주더라고. 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우선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선글라스 같은 거는 우선은 차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정진이 어 이거 뜻밖의 개인득이네요. 어 우선 캐니발에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떠났다가 저녁에 갈 때 줘야지 놀 때 주면 어디 애들 둬야 될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애들 놀고 있으니까 비키니에 저거 주면은 괜히 또 가지고 있다가 잃어먹는다고. 차라리 집에 갈 때 차 탈 때 그때 주는 게 좋지. 그게 좋아. 지금은 애들 노는 이라고 술 먹고 까먹고 잃어버리면은 이거 나한테 주신 분들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고 어이 우리 소중한 제품을 저렇게 막 줘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마지막에. 선글라스는 지금 제가 쓰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예. 어이구 아 선글라스는 좀 끼라고요? 아 선글라스 껴? 어울려? 그 일찍 얘기해줘야지. 그걸 또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면 레전드. 넘어지면 레전드. 담배 한 대 피고 가자. 아니 달샤벳 또 온대 오늘. 야씨.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친구들 또 저녁에 들어가서 방송할게요. 그리고 아까 비키니 찍을 때 뭐 영정각 이런 걸 올리던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프리카 여캠 그냥 실방만 봐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전원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뭐 수인 뭐 진짜 뭐 저 비키니 정도 입었다고 여러분들 뭐 정지면 지금 아프리카 BJ들 싹 정지예요. 예. 가사 풀파티에 와서 네. 놀고 계신 분들 인터뷰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몇 시간 정도 좀 함께 하셨잖아요. 네. 현장 오늘 어땠고 이번 파티는 어떤 파티인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한 번만 저에게 코멘트 해줄 수 있을까요? How do you like it? Having a great time. Have a great time. Yeah. So about especially what? Especially like what? Be specific. What do you think of this party? I like all the floating, the floaties. Floaties? Yeah. Oh. And then what else? The pool is a lot of fun. Oh really? Lighting is good. And? I live in Korea now. No. Do you live in Korea? Visiting. Visiting now. Uh huh. It looks like you're Irish. Right? American, but my family was Scottish. Oh, 왜냐면 제가 제 생각에는 Irish is 진짜 Irish guy is so sexy. Today is you, McGregor, you know. Yeah, thank you. Oh. Because of his red hair. Uh-huh. Like a money. 맞아, 맞아, 맞아. Yeah, yeah. 멋집니다. Yeah.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파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파티의 나라 미국이잖아요. 네. Yeah. 통, 네. It's like party's country yeah. in the US. Yep. How, 네. 근데 한국에서 파티를 좀 해보니까 어떤 비교하자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es in the US and Korea? We have better lights here. Really? He's actually impressed by all the fancy things over here. It's good.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약 5천 명이 시청하고 있고요. 내일이면 유튜브로 업로드 된다는 한마디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 it's gonna be uploaded on YouTube and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And it's a live TV now. Oh, awesome. 저 라이브로 보고 있는 많은 한국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곳으로 놀러 오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everyone to visit over here? Yeah, yeah. Come to Korea. It's a great time. Beautiful people. Uh-huh. Lovely. Come on.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My name is Kun. Kun. Nice to meet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죠 이 관광 버스는? 아니 뭐죠 이 여성? 뭐야 이 뭐죠 이게? 아니 뭐죠 이거? 예? 아, 서울에서 셔틀을 해줘요? 이 프로토스. 아, 그럼 좀 이따 서울로 가요? 이 버스 타면? 새벽 1시에 또 가요? 그렇구나. 오케이. 자, 바쁘자. 바쁘자가 뭐야? 바빠져야 하자. 와. Righ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Korean? 못해요. 못해요? Okay. 네. I can't speak English. True? True? 아니면 true? 잘했어요. 잘했어. Yeah, I think you are DJ? 네, 맞아요. 맞아. What is your DJ name? Fena. DJ Fena. Yeah. Nice to meet you. 잠시만. Ezma, t-shirt 보여줌 좀. T-shirt? 아, 여기 보여주면 안 돼요? 좀 찍어주셔. Fena. Fena. 몰라면 이거 인스타그램 Fena Official 찾으면 돼요. 오, Fena Official.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여기 올라오시는.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한국말 읽을 수 있나요? 아, 모르겠다. I love it, love it, love it. 뭐야? 지금 생방송이고요. 5천 명이 넘는 시청자분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Do you know great DJ great G-Fuck? G-Fuck? 예. 알아요. 알아요? 박명수 있죠? 맞아요. 예, 알아요. 네, 전 사장님. 아, 그래요? 네네네. 같은 DJ로서 페너가 생각하는 DJ 그레이트 팍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슨 말이요? What do you think about DJ Chris Parks DJing play? 재밌네. 재밌어요. 오늘 여기서 몇 시에 또 플레이 하시나요? 오늘 10시 정도? 밤 10시. 가장 핫 타임이네요. 예, 좀 럭키한 것 같아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파티 다니시는데 오늘 여기 까사이 파티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사람 계속 오고 있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예쁜 막 재밌는 사람 많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페나는 오늘 혼자 왔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와 같이 왔나요? 아 여자친구 뚫리랑 왔어요. 여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요. 이성란에 여자 인 친구 있죠. 여자 인 친구, 여자 사람 되게 친구. 되게 예쁘죠. 아 너 안 돼. 맞아. 알겠습니다. 페나고요.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또 알아보고 싶으시면 인스타에서 페나 오피셜 네, 검색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10시에 저희가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와우.
너무 잘생겼다. 오버하지 마요. 아, 오버 아니야. 오버야. 오버. 눈은 빠져. 됐어. 남자도 뭐지? 빠져. 어, 블루 아이스네, 블루 아이스. 오케이. 쓰이세요. 재밌게 놀아요. 네. 어, 너무 잘생겼네. 같이 춤추고 같이 놀아주는 거 이런 거 하고. 이분들도 좀 보이면. 자, 나예요, 나. 아,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이 좀 지쳤어요, 이제? 네. 아니,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까랑 사무 표정이 많이 달라졌는데. 아, 화장실 가느라고. 아,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가는 길인가요? 가는 길이에요. 근데 뭘 많이 마셨나봐요. 아,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루시킴이죠. 네, 루시킴이요. 자,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인 공연도 시작되는데, 진짜 루시킴이 생각하는 제대로 노는 건 어떻게 놀아야 제대로 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영혼을 걸어야죠. 아, 와서 보면 이제 본인이 노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많은 여성분들의 비키니 몸매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서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의 바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저 솔직하게 되나? 아,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제가 1등? 상위 1% 운영. 화장실 갔다 온 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기 전이죠? 지금 가기 전이죠? 네. 가기 전이니까 살짝만 오픈해주세요. 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르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자, 촬영하셔야 되는 거 같으니까 저희는 좀 이따 보내드려요. 잠시 뒤에 뵐게요. 네. 블루시킴 감사합니다. 네. 아, 어이구, 스타튜브 정말 걸어다니는 홍보판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스타튜브에서 이제 헤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네. 아, 니혼지 데스까? 하이,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이. 저 실례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인터뷰가 좀 불가능하신 분이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잘 놀았어요? 아, 인터뷰만 하고 있어서. 네? 분위기 좋아요?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은지! 자, 은지 씨는 지금 알코올을 좀 섭취를 했나요? 네? 알코올을 좀 섭취를 했나요? 아, 술을 한 잔도 안 먹고도 재밌게 놀고 있군요. 자,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몸으로 표현할게요. 와, 이쁘다. 가든지 왜 올라오네요. 잠깐만, 이거 손님들. 아, 아시는 분들. 사장님들이래, 사장님들. 저 선수 이름이 뭐였죠? 김은지 선수랑 온 선수 이름? 아, 이소정 씨. 오케이, 오케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여기 대표님들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그냥 일반인 분들 중에서 사진 찍자고 하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와, 예술이야. 언니 나오래. 소정 씨가, 은지 씨가 소개해 준 대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정 씨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소정 씨를 바라보는 어떤 눈빛이 느껴지나요? 아니, 아까랑 안 그랬는데 지금 끼쟁이가 됐네요. 아, 춤을 잘 못 추는데 얘 배웠어요. 아, 그래요? 애운 댄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댄스? 은지 댄스. 은지 댄스. 헤이. 은지 댄스. 후. 내가 이렇게 가르겠다고? 와. 갓소정, 갓소정, 라인 모습, 몸매들이 장난이다. 자, 이분들은 지금 까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좀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더 핫해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네. 오셨나요? 아니요. 아, 둘이 왔어요. 아, 나 쉬는 거예요. 팔로우 좀 많이 해달라고.
아,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 주소 올려주세요. 전 또 인터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태는 누가 더 강력한가요? 언니가 더 뒤태가 강력하다고 얘기하네요. 아, 투표. 투표. 여기를 바라봐 주세요. 자, 두 분의 뒤태. 나도 뒤로 돌아야 돼. 여기 한번 들어. 자, 일 소정 은지. 저 몇 번이에요? 소정. 소정. 소정 은지. 자, 볼게요. 와. 박빙. 박빙. 와, 박빙. 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됐든 둘 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요. 고마워요. 와, 좋다. 아, 저희 놀고 있는 정진이 찍어봐. 정진이 여기 있잖아. 단발머리. 야, 정진이 또 노는구나. 아, 갈수록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네, 오늘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사이키가 있어서 진짜 좀 깍두기 현상이 있으니까 좀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버스에서 내린 여성분들은 다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셨을 거예요. 타투, 온몸에 타투한 분이 계시거든. 한번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 여성분인데 왠지 인터뷰하면 되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눈치 좀 봤다가. 온다. 아, 실례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가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희가 가사에서 좀 어떤 분위기로 잘 놀고 있는지 인터뷰 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미리 좀 서랑 맞는 거예요. 예. 네. 혹시 왼쪽에 계신 분은 인터뷰 좀 부끄부끄? 알겠습니다. 미리 어쩌본 거였으니까 편하게 두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물어보고 해야 돼. 어, 요즘에 어쩌... 아깝다. 원두다, 원두. 네, 원두씨. 네, 3시간 만에 뵙는 최군입니다. 3시간이 지났으니까 아까랑 지금이랑 해도 떨어졌고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두운 김에 네, 더 확실하게 3시간이 지난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까보다 좋네요. 아까보다 좋아요. 네. 남성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여자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요? 허전한가요? 그냥 그래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남자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뭐 남주혁이라든지 뭐 박보검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남자면 좀 좋겠다. 아,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늘 전체적으로 아 이거 예. 뭐라고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악플 전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악플 찾아볼까? 악플 없잖아요. 절벽이래잖아요. 절벽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몰라요? 네.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절벽이 있으면 아슬아슬하잖아. 그 정도로 섹시하게 의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고.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머. 알겠습니다. 자, 원두는 한 시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 나 매너 채팅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 팬츠티를 바꿀게요. 나를 여러분들 택배 회사 만들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여기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네. 네, 팬클럽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찌잼, 아 시잼도 오니까 예, 예. 조금 있다가 인터뷰 해야 돼, 해야 되겠다. 자, 개인적으로 친구분 아까 저를 찍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품앗이거든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예, 나 넘어요. 아, 왜 친구한테 미루지 마시고 예. 얼굴이 나오는 게 좀 그러시면 얼굴 안 나오게 뒤에서 백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앉을게요. 네, 네. 여기 보시고. 네. 자, 화면 안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화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아, 네, 생방송이고. 자, 얼굴 안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안 나오는 거 괜찮죠? 확인했죠? 자, 오늘 가사에 왔습니다. 몇 시에 오셨나요? 4시. 아까 원두라는 친구랑 같이 왔나요? 네. 아, 원두라는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원두래요. 아, 네. 다른 친구는 두원이고요. 우리 친구도 키우는 강아지가 있나요? 네. 어떤 강아지죠? 토이푸들. 이름이 뭔가요? 프리미. 프리미. 프리미는 지금 집에 혼자 있나요? 아, 엄마 아빠랑. 어, 엄마 아빠랑.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는 거네요. 네. 탈락. 안녕히 계세요. 무대 쪽은 사이키 때 뭐 뭐야 이런 거? 와 3페인 시켰나 보다. 무대 쪽은 사이키 때문에 가면 화면이 깨지니까 최대한 무대 바깥쪽에서 할게요. 와, 이쪽으로 다시. 카메라 아직 찍지 말고. 네, 선생님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 찍기 전에 미리 좀 여쭤보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오신 지 몇 시간 됐잖아요. 네네. 지금 저녁도 되고 했는데 분위기 어떤지 간단하게 저희 카메라에 대고 네네. 저희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보시고 네, 감독님 와주시면 네. 여기 네. 여성분한테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성분한테 인터뷰를 좀. 아, 니혼지 데스까?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가사에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형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굴 빨개가지고 아유, 너무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리고 잘생기셨잖아요. 아, 네. 네. 자, 오늘 오신 지 몇 시간 정도 됐나요? 2시간 됐는데요. 네네네. 아, 올여름밤에 네. 가사가 제일 분위기가 핫하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네. 아,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에 몇 번이나 오셨나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오늘 처음 오셨군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른 풀파티에 비해서 가장 여기가 좀 이렇게 장점이다, 특별하다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약간 그 아무나 올 수 없는 네네. 좀 그 좀 레벨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네네. 커뮤니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같이 오신 분은 여자친구였죠, 당연히? 예예. 예예. 여자친구분은 저 혹시 모델이에요? 모델이요? 예. 아, 지금 현역 모델이신가요? 예, 예, 예. 아,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모델을 하고 계시는 예. 네, 그럼 간단히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 여자인 친구도 되니까요. 네, 예. 아, 근데 모델분이신데 어디 가운 모델이신가요? 예. 아, 이거 벗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희는 뭐 여기가 비키니 풀밭이기 때문에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요즘에 또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네. 관리하는 분들이 자기 몸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올 여름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셨나요? 사실은 네. 좀 운동을 쉬었어요, 조금. 운동을 좀 쉬었어요? 대회 나갔다 와서 좀 쉬었거든요. 역시 선수 출신이구나. 아, 미스코리아 대회 나갔다가 아, 미코 나가셨고 네네. 잠깐 정체기가 와가지고 잠깐 정체기 왔군요. 네. 지금 몸매는 지금 비숙인데도 이 정도인 거예요? 관리를 좀 안 했어요. 관리를. 네. 오늘 입은 비키니의 컨셉이 있다면 어떤 컨셉이 있을까요? 가장 뭐 이렇게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 비키니가 빅토리아 시크릿인데. 네. 네?
빅토리아 시크릿인데. 아, 빅토리아 시크릿 비키니예요? 네. 완전 고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늘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 힙업이다. 힙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오늘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 힙업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그래도 네. 일반 여성분 평소에 내가 100%라면 오늘은 몇 퍼센트 정도? 50% 정도만 반 정도 있는. 그러면 그 반 힙업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보시죠. 저기 하늘을. 아, 네. 네, 저기를. 별이 하나도 없네요. 아, 별이 하나도. 남자친구 아니에요, 진짜? 네, 아니에요.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아는 오빠예요. 아는 오빠, 아빠. 아, 아는 오빠니까. 네, 아는 아빠. 여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별을 받고 여러분들 까사에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 계속 있고요. 오늘 분위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평소에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힐링 같은 그런 파티? 가사의 파티는 힐링이다. 즐거운. 행복하고 네. 즐거운 파티다. 감사드립니다. 최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자리 좀 와볼게요. 자, 지금 운영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가 현장이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확인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청소년 출입 금지 플레이스면 19금을 걸어달라. 근데 그게 아닌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확인해 볼게요. 인터뷰 중이라서 봐서 못했고요. 이게 만약에 청소년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러면 19금 거는 게 맞으니까 관계자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입장하는 기준이 연령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인? 성인 맞아요? 확실해요? 성인. 성인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청소년도 있으니까 이제는 8시가 되니까 19금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영 원칙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뭐 19금을 건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안전하게 방송하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파트너 BJ로서 운영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부터 술을 또 먹기 시작했으니까 아까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술을 먹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19금 걸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한번 끊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5초 뒤에. 자, 19금 걸렸습니다. 예, 담배 한 대.